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활동가이자 수폐설가이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네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책사랑꾼 이색서점에서 무얼 봤나? 책사랑꾼 그림책에서 무얼 봤나? 비로소 나를 만나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붉은 토끼 풀이 네 개로 왔다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한참 아이들 청소년대상으로 제가 책을 읽고 토론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참 매스컴에서도 그때는 인생 2막, 인생 3막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인생 후반전이 아닌가. 제가 뭐 100살까지 살지 80살까지 살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50 이전은 전반전이고 50 이후는 후반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 이전에는 정말 아이들을 낳아서 육아를 하고 일을 하고 살림을 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저를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는데 50세가 되면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제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40대, 그러니까 중후반대에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독서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날마다 책을 한 권씩 읽고 그것을 블로그에 남기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저도 일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책은 제가 좋아하는 거였고 제가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고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거의 360권 정도 왔을 때 어떤 음성 같은 게 들려왔어요. 바로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갖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고생을 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추상적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진 않았어요. 어떤 일이든지 제가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정 50 이후에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는 사실 책을 읽어도 일하고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했는데 정말로 50대에 첫 책을 내고 아직 50대가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네 권의 책을 내고 그리고 강연도 하러 다니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첫 책을 내고 나서 명함을 만들었는데 그 문구가 바로 읽고 쓰는 사람 김건숙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많이 돌보는 거잖아요. 그게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건 어쩐 저의 삶이라고 할수 있고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가장 자유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본인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면은 굉장히 삶이 활력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선생님도 성장일기라는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최고의 일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걷는 것일 수도 있고, 모든 곳에서 저를 성장하는 것, 과거의 나보다 좀 성장해서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전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인생은 제가 그 내면으로부터의 어떤 소리를 듣고 그를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물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도 비슷하지만은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책이지요. 그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좋아해왔고 책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가방 속에도 책이 없으면 불안하고 언제나 책은 제 곁에 있기 때문에 책이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줬고 그다음에 제가 힘들 때도 힘을 준게 바로 책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해 준 것도 바로 책입니다. 그 우리가 화단이나 이제 길가에 이렇게 보면은 경계나무, 경계목이라고 하는데 그 보면은 회양목이라든가 쥐똥나무라든가 사철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줄기도 가늘고 키도 작아요.
그런데 그 회양목이 저 영농에 보면은 그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저의 키가 몇 배가 돼요. 그리고 가지도 엄청 넓고요. 그래서 어떤 쥐똥나무도 그렇고 사철나무도 그렇고 아주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혼자 있을 경우에요. 그런데 옆에 빽빽하게 있으면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도 혹시 너무나 통제하고 집착을 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들은 이제 혼자 살기는 불안전하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의지하면서 잘 살기는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그 명목하에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게 하려고 하고 또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통제를 하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크지 못하고 본인들도 사실은 서로가 힘들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자녀들도 이제 품을 떠나게 되고 또는 뭐 배우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자녀들 그러고 어떤 상실을 할수 있는 그 사별을 할수 있는 기회도 오잖아요. 근데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은 사실 그때 엄청난 그 상처라든가 상실감에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나에게로 와서 좀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는 법을 잊었다라고 하는 그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일본에서, 유명한 그림체 책방을 하는 분이 쓰신 건데, 그분은 호뢰종사로 태어나서 엄마하고 딱 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너는 너 인생이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 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저도 이제 자녀들한테 아무래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이럴 때마다 이제 그 말을 생각을 한답니다. 그 노년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노년도 생각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노년을 개척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초젊음을 지향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뭐 첨단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밀려나게 되어 있고 또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이를 들면 정말 다들 우울하고 병에도 잘 걸리고 기억력도 상실이 되는가? 저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책들을 보고 또 영상들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뭐가 다른가? 생각이 달라요. 조금 아까 그 노년의 비밀에 나온 것처럼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들도 열심히 산을 다니고 운동을 해서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님이신데 맨손으로 바위산도 막 오르시고 90세 생일도 생일 케이크도 거기서 자르시고 하는 것도 봤고, 어떤 분은 그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 외국어도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분의 어떤 뇌를 촬영을 해봤는데, 그 회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이를 먹으면, 몸이 막 아프다, 뭐 병에 걸린다.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기억력이 떨어졌어 이러면은 뇌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야 나는 나이를 먹었어도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속에 쓴 한, 어르신에 대해서 쓴게 있는데 70이 넘으신 분인데 정말 젊으신 분보다도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 그분은 좋은 머리를 타고나셨나?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신가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남다른 비법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세 권씩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날은 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캘리그라피가 하고 싶다 그러면 책을 사서 본인이 하고 또 수영도 다니시고 그리고 여행지에서도 예스복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가야 할 곳을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와서는 머릿속으로 계속 상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어 축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년의 비밀을 했던 말이 바로 이 가까이에서도 그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냥 긍정적으로 가지면 나이 들어서도 또 어떤 경제적 이익을 내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저는 그런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읽은 분들이 아, 책을 읽으니까 힘이 난다. 그럼 아픈 분들한테 선물도 해주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만났지만 음악을 듣는다든가 시를 읽는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뭐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즐겁고 활기찬 삶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만나고 자기 내면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기 본성은 무엇인지 그거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